이번이 최후 통첩입니다. 오늘 바로 사퇴하십시오. 만약 사퇴하지 않는다면 이번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선거와 대통령실 행정관의 전당대회 개입에 대하여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함께 싸울 것입니다. 이미 김기현 후보는 국민의 힘을 대표할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오 후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김기현 후보의 울산당 밑에 저 인사드린 김기현 행정관입니다. 뭐 전당대회도 별로 안 남고 그래서 김기현 대표 방이 하나 있는데 전파실 방 있으면 전파도 좀 해주시고 그러십사. 예, 그래서 방이 있는데 좀 초청을 들어도 될까요? 아마 저기 방 이름이 김이 이긴 뭐 이런 방인 것 같은데. 국민들과 당원들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에 맞게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는 당도 망가지고 또 대통령도 힘겨 재활을 남게 되었습니다. 논의나 지금 우리 김기현 후보 이렇게 당대표가 되면 당도 망가지고 또 대통령도 힘들어지고 정말 그 있어서는 안 될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것은 나중에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역대 가장 혼탁한 전당대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두 사건은 우리 당의 도덕성과 윤석열 정부의 공정성에 직결됩니다. 따라서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당 차원에서 이 두 사건의 진실은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 당을 위한 충격으로 다음의 사항에 합의. 김기현 후보는 이 두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김기현 후보는 울산 땅 투기 의혹의 장본인임에도 지금까지 거짓된 변명과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만약 사퇴하지 않는다면 이번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선거와 대통령실 행정관의 전당대회 개입에 대하여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함께 싸울 것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이 있을 때 원내대표를 하셨어요. 도움도 주셨고 또 우리 당 차원에서 이 선거 공작을 들어가면 되겠지.